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동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샘이 깊은 물은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 용비어천과 제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결의의 무궁한 번영을 노래한 그런 그 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해는 서태평양의 연해로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일본 열도, 그리고 사할린 섬으로 이렇게 이제 에둘러 쌓여 있는 것이죠. 동해 전체 얼개를 보면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타원형이 되어 있죠. 럭비공처럼. 남북의 길이는 1700km, 동서의 길이는 1100km 정도. 넓이는 1008 곱하기 106평방km로서 그 바다의 평균 깊이는 1361m로 서해 바다에 비하면 아주 깊은 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융기 해안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삼국시대 신라 지정왕 13년 512년 무렵 왕족 출신으로 삼척군주였던 이사부가 울릉도로 배를 타고 와서 나무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항복을 받은 바가 있고, 고려 초기에 동북 여진의 해적들이 일본 구주의 북쪽 해안과 울릉도를 약탈을 고려 말업과 조선 초기 왜구가 동해안과 울릉도를 습격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홀로아리랑 등을 애창하면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여 부분을 보게 되면 북부여의 해부로 왕 무렵이었습니다. 젊은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아란불의 꿈에 이렇게 하느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사는 이곳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런 예정이니까. 저 동해가에 가섭원으로 옮겨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걱정이 많잖아요. 도읍을 옮긴다니 쉽지 않잖아요. 임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 또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잘 이렇게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내 그 가섭원, 지금의 그 두만강과 동해가 만나는 그 유역 얼음이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땅도 기름지고 상당히 살기가 괜찮더라 이거죠. 발해에는 이제 그 행정조직으로 보면 동서남북 중앙에 5개의 서울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서원, 이 훈춘에다가 동경 용원부를 설치하게 되죠. 다시 연호랑 세원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라 제8대 아달라왕 4년 무렵 157년이죠.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원의 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연호랑이 바다에 가서 따고 있었는데 문득 무슨 물고기같이 생긴 바위가 나타나서는 그 연호랑을 등에다 태우고 지금의 그 일본 시마네현 오키현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임금이 됩니다. 연호랑을 따라서 그 뒤에 다시 세운에도 이제 그 바위가 시마네현 오키 섬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그 서라벌을 중심으로 한 신라 천지 해와달이 제비처를 잃고 아주 그 광명천지가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임금이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일관한테도 묻고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사신을 보내서 그 오키섬에 연호랑을 찾아가서 임금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신라로 돌아와라. 그래야 이게 뭔가 해와 달이 제빛을 찾을 것이 아닌가. 죽게 생겼다, 지금. 빨리 돌아와라. 연호랑이 말을 했어요. 연호랑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있어가지고 이 오키섬으로 제가 옮겨야 된 건데 갈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세원에가 짠그 비단을 줄 테니까 가지고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보시오. 그 연호랑의 말대로 그 비단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지금의 포항 그 영일만이죠. 호미곶 있는 그쪽에 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까 정말 해와 달이 제빛을 되찾았다. 그 지금 그 비단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 비단을 뒤에 이제 잘 보관을 한 그런 그 창고를 귀비고라고 했고 또 하여튼 뭐그 귀비고가 있는 그 지역을 갔다가 해를 이제 빛을 잃은 해를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맞을 영자 날일자 해가지고 영일현이라 그렇게 뭐 연일현이라고도 하죠. 연일정시 뭐 영일정시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오천정시. 그 아마 여기 연호랑은 54개국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부진할 끝자 좋아할 끼자 나라 국자 근기국의 아마 왕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달라 왕의 어떤 그 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망명을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떠냐? 그 귀비고가 있는 그 호미곶 그 얼음에다가 테마 공원을 만들었어요. 연호랑 세원의 테마 공원이라고 해서 그런 뭐 귀비고도 이렇게 만들고 또 그런 그 바위도 바위섬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다시 문무왕 범민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나요? 이게 이제 경주시 그 양북면, 그 간포못 미처 양북면이 있어요. 이제 일리 들어가는 물이 이제 대종천이라는 냇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이게 새가 아니고 바위입니다. 저희가 한 30,
4, 5년 전에 여기 답사를 갔었는데, 그때는 여기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문무대왕이 죽어서 또 내가 나라를 지키겠으니까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으니 외부가 자꾸 이리 쳐들어오니까 여기다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삼국사기 본기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무왕 21년 681년 무렵에 임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죽어서 열흘이 되거든. 그때 국문 밖에서 나를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하되 일반 평민처럼 아주 검소하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다른 두 가지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니까 서랍을 궁 밖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를 거두어서 이제 그 동해가에 가서 그렇게 아까 보신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그렇게 능을 안친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이 만파식적의 경우를 봅니다. 신라 제30, 1대 신문왕이죠. 그 이름은 정사정자 발걸명자 정명이고 성씨는 김씨였죠. 신문왕 원년 681년 아버지 문무대왕이 돌아가자 그의 은혜를 기리고 명복을 빌기 위해서 동해가 문무대왕 수준님이 지금 보이는 곳에다가 가문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문무대왕릉이 보이는 그러한 그 곳에다가 작은 이견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자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신문왕 2년 682년에 이 신문왕이 가문사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근데 이제 그 가문사를 가보면, 이 가문사 아버지의 은혜를 참 그렇게 보답하고, 명복을 빌기 위해선 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가보면은, 그 아래 그 용이 된 아버지를 위해서 그 가문사 아래, 그린 이제 돌로 쌓은 구멍이죠.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리로 들어와서 용이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3층 석탑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절은 없습니다. 가문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임금이 그 일관인 김춘칠의 김춘질이라고도 하고 김춘질이라고도 합니다. 반쯤 그 제안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제 섬처럼 떠오르는 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 작은 산이. 그래서 그 작은 산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용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 서 있는 저 대나무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면은 아마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한 시자를 보고 그 대나무를 이제 가져오게 해서 궁으로 돌아와서 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천전고에다가 잘 이제 갈무리를 해서 가뭄이 들 때, 질병이 오늘날 코로나처럼 창궐할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장마가 질 때, 이 피리를 불면 평온한 그런 상황을 되돌리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리를 뭐라고 해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만만자, 물결파자, 쉴식자, 피리적자. 이건 이제 만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제 그 물결 파니까 많은 그 파도 파랑 많은 근심 걱정이겠죠. 이런 걸 갖다가 잠재우는 그런 필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삼국사기를 고려해 보면 때에 따라서는 특별 경계령을 내리는 하나의 그 출강령, 그 뿔로 되어 있는 아마 그런 또 나팔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비상계엄령이죠. 비상계엄령을 내리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신문왕이 그 임금이 되자마자 그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고 해결한 거 아닙니까? 다음 제 상공에서 원성왕 부분을 보게 되면 신라 제38대 원성왕 11년 795년 무렵이었습니다. 임금은 당나라의 사신들이 하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신라를 지켜주는 분황사 운무를 비롯한 동지, 청지, 세 마리의 용을 도수를 부려가지고 아주 작은 물고기로 만들어서 대롱 속에다 넣어가지고, 돌아간 것을 계기로 해서 동지와 청지의 그 용의 아내들이었던 암컷 용들이 와서 임금에게 이러이러한 사연을 얘기하면서 저희들 남편 용을 구해달라고 아주 절절한 애원을 해. 급히 군사를 데리고 그들이 그큰 무리 나가지고 지금의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그런 그 하양관, 말하자면 귀한 손님들이 묵어서 가고 있는 묵어서 가고 했던 하나의 어떤 객사였죠. 미리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당신들이 가는 데 마지막 연회를 베풀어 줄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자는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해라. 그 물고기를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들 처형할 것이다. 그뭐 당나라 사신인들 뭐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못하면 목 날아갈 형편이잖아요. 그 물고기를 내놨어요. 다시 동지와 청지에 그렇게 분황사에 그 제자리로 돌려주니까 이 용들이 엄청나게 아주 참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해서 신라를 지키게 됐다는 건데 여기 동지 청지 할때 청지라고 하는 그 불을 청자 못지자가 있는데 이게 진평왕이 세운 동천사라는 그런 절이 있었어요. 청지에 그 동천사 절에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 샘은 동해의 용이 오가면서 불법을 듣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500성 중에 어떤 재앙을 위해서 5층탑을 세우고 필요한 백성까지도 함께 이 동천사에다가 그렇게 헌납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사연들이 있는 이 동해바다에 대한 첫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